모두 괜찮았어요? 네? 아,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몰랐는데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이 64%가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만큼 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신나게 한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혹시 저 방송에서 보신 분 계세요? 감사합니다.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. 다른 데 가면 여자 너무 많은데 여기는 남자밖에 없어서 지금 숨이 막혀 죽겠어요. 제가 그 박호영 박상자 선배님 뒤에서 장구치는 사람이 저예요. 그래서 이번 곡은 박호영 박상자 선배님 노래 두 곡 가지고 신나게 한번 장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으면 음악 주시고 모니터 조금만 키워주세요. 안 돼. 그 가운데 하면 되는데 가운데. 가운데 안 돼.
그런데 하면은 뒤에 사람들이 안 보여요. 그러면 까치 있는데 거기서 까치 있는데. 지금 오기 싫거든 까치 있는데. 단체 오셨어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건배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, 갑자기. 어. 그러면 살림조합 하면 네? 살림조합 네. 살림조합 하면 뒷말을 뭘로 할까요? 아 백두산? 알겠어요. 그러면 살림조합 하면 백두산으로 공개하는 거예요. 분위기로
마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음악 주세요. 양파를 주세요.